안녕하세요. 세냐초나라입니다. 이렇게 잎에 톱니가 나 있고 서로 마주납니다. 한 군데 나면은 그 주위에 물이 지어서 납니다. 여기는 새순을 누가 벌써 땄습니다. 또 이쪽에도 이렇게 새순을 따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잎은 톱니가 나 있고 줄기대는 만져보면은 사각으로 각이져 있습니다. 그러고 잘라보면은 대속이 비어 있습니다. 꽃이 필 때는 하얀 꽃을 예쁘게 피웁니다. 바로 택란입니다. 쉽사리라고도 합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지상부의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그리고 이 뿌리는 한방에서는 지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걸 달여서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가루 분말을 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. 꼭 누에처럼 생겼습니다. 해서 땅속에 누에라고 하는 이 쉽사리 택란입니다.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채취한 것을 말려가지고 1회 4 내지 8g씩 달여서 복용하고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하고 환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 이 쉽사리 택란하고 비슷하게 생긴 석잠풀은 꽃이 붉은색을 피죠. 또 초석잠은 연한 그 붉은색을 핍니다. 이것은 택란입니다. 뿌리들 누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길게 하고 있죠. 해서 누에형 초석잠이라고도 합니다. 이것과 달리 초석잠은 골뱅이형, 즉 골뱅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쉽사리 택란은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따뜻한 성질이며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탄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택란은 특히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원활한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.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강심작용, 또 월경불순, 부종, 타박상, 피부염증 등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땅속에 누에라고도 하고 하늘이 내린 명약이라고도 하는 쉽사리 택란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